아기가 아픈 것이 아닌데 울 때는 순차적인 확인을 통해서 울음의 원인을 찾아낼 수 있어요. 아기가 울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기저귀가 젖었는지 확인해주고 기저귀가 젖었다면 갈아주세요. 갈아주었음에도 아기가 계속 울면 제대로 먹지 못해서 배고픈 것은 아닌지 확인합니다. 좀더 먹여주었음에도 계속 울고 있다면 졸린 것은 아닌지 점검해보세요. 졸려왔는데도 잠들지 못하고 아기가 계속 짜증내고 울고 있다면 아기가 덥거나 심심해서 옆에 있어달라는 것은 아닌지 확인합니다. 이렇게 아기가 불편해할 만한 배설, 섭취, 수면, 위안의 욕구를 차례대로 검토해보면 아기가 우는 원인을 찾아낼 수 있어요. 이 강의에서는 아기가 울때첫 번째로 확인해봐야 되는 배설, 배출, 뱃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아기의 배설, 배출, 뱃기를 도와주세요. 배설은 기저귀가 젖는 소변과 대변, 가스를 배출하는 트름과 방귀, 먹은 것을 뱉는 역류와 구토를 말해요. 첫 번째 확인, 소변과 대변을 보았니? 아기가 울면 제일 먼저 기저귀를 살펴보세요. 울지 않는 아기들도 있지만 출생 후몇 주간의 아기들과 민감한 기질의 아기들은 소변을 보기 전부터 울기도 하고 아주 조금만 젖어도 불편하다고 울어요. 엄마 아빠가 부분적으로 젖은 바지를 입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젖은 부분이 차갑게 식으면서 춥고 불편하고 얼른 보송한 새 옷으로 갈아입고 싶을 거예요. 소변을 본 직후에 울지 않던 아기들도 기저귀가 젖어서 차갑게 식은 후부터는 울음을 터뜨려 불편함을 호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출생 후몇 주간은 기저귀를 자주 확인하고 빠르게 교체해 주세요. 아기들은 복부에 힘을 쓸줄 몰라서 변이 마려울 때 울고 힘들어할 수 있고 변이 잘 나오지 않으면 기분이 좋지 않거나 배앓이를 하며 울기도 해요. 모유 수유를 하는 아가들은 묽은 변을 보는데 변이 단단하게 굳지 않기 때문에 최대 3주까지 변을 보지 않더라도 지켜보면 돼요. 일주일 정도 변을 보지 않는 것은 흔해요. 모유의 흡수율은 분유 흡수율보다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변이 적어서일 수 있어요. 아기의 컨디션이 괜찮다면 변을 볼 때까지 기다려주어도 돼요. 그러나 혼합수유, 분유수유를 하는 아기들은 어른들과 같이 된 변을 보기 때문에 3일만 변을 보지 못해도 속이 불편하고 먹는 양이 줄고 힘들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가 변비로 힘들어하지 않도록 변비 발생을 높이는 상황이나 아기가 변비로 힘들어할 때는 어떠한 신호를 보내는지 알아두어야 해요. 신생아는 장활동이 미숙해요. 어른들도 누워만 지내면 변비가 오잖아요. 어른들에 비해서 아기는 누워있는 시간, 수면 시간이 훨씬 길기 때문에 변비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아기가 혼자 잘 누워있다고 먹일 때만 안아주고 그 외의 시간은 모두 눕혀놓는다면 변비가 생길 수 있어요. 부모 입장에서 아기의 변비를 해결해 줄수 있는 방법은 세워서 앉기, 엉덩이 마사지 해주기, 유산균 먹이기입니다. 변비 증세가 있을 때 아기의 몸을 세워서 안아주세요. 중력 방향으로 변이 내려오는 효과가 있어요. 엉덩이 마사지를 하는 방법은 아기를 안고 두드리기와 문지르기입니다. 아기가 의자에 앉듯 무릎을 구부려서 엄마의 팔 밖으로 아기의 엉덩이가 나오도록 종아리를 잡고 안으세요. 아기띠를 해도 좋아요. 항문 위치에 손을 놓고 둥가둥가 두드려 주세요. 살살 두드리면 효과가 없어서 조금 세게 둥둥 두드려 줍니다. 한두 시간 아기의 몸을 세워 안고 종종 두드려 주면 효과가 있어요. 아기의 엉덩이를 문지를 때는 기저귀 안으로 한 손을 넣어서 하트 모양으로 마사지를 해줍니다. 왼쪽 엉덩이는 왼쪽으로 둥글게, 오른쪽 엉덩이는 오른쪽으로 둥글게, 5분 정도 마사지를 해주세요. 변을 여전히 보지 못한다면 시간 날 때마다 더 해줍니다. 변비가 자주 발생하는 아기는 소아과 진료를 통해서 우리 아기 체중에 맞는 유산균 용량을 처방받으세요. 엄마 아빠가 먹던 유산균 먹이지 말고 아기를 위한 유산균 제품으로 아기에게 맞는 적정 용량으로 먹여줍니다. 아기가 울때 기저귀를 확인하고 기저귀를 갈아주었음에도 아기가 계속 울고 있나요? 이번에는 트림과 방귀를 하고 싶은지 확인할 차례예요. 두 번째 확인, 트림과 방귀가 하고 싶니? 아기에게 트림과 방귀는 수유 중에 삼킨 공기를 배출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수유를 하지 않을 때도 아기는 계속해서 입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공기를 삼켜요. 공갈 조직을 빨 때도 손을 빨 때도 계속 공기를 삼켜요. 아기는 삼킨 공기가 작은 위장과 대장에 머물러 있는 동안 좀 힘들어합니다. 트름을 해서 공기를 배출해 줘야 하는데 아기의 입장에서는 혼자 트름을 할수 없기 때문에 부모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받아야 돼요.
부모가 열심히 트름을 도와줬지만 결국 아기가 트름을 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5분에서 10분은 세워서 안고 트름을 시켜주세요. 아기가 트름은 참안 하는데 방귀는 그냥 붕붕 너무 잘 껴. 그러면 그 아기는 공기 배출을 잘하고 있는 것이니까 안심하셔도 돼요. 수유 중에 짜증을 내며 울거나 몸을 비틀며 울 때는 트름부터 식히세요. 공기를 배출하고 나면 다시 먹으려 할 거예요. 방귀를 끼고 싶은데 잘 나오지 않을 때도 짜증내면서 울어요. 부모들은 이런 아기의 모습을 보고 배앓이를 한다고 생각하죠. 수유할 때 아기의 입이 젖병과 밀착되지 않았을 때, 엄마의 가슴과 완전히 밀착되지 않았을 때 공기를 많이 먹어서 트름과 방귀를 많이 하게 돼요. 몸을 비틀며 울다가 방귀를 끼고 나서야 울음을 멈추기도 해요. 먼저 공기를 덜 먹도록 아기의 입을 젖병과 엄마 가슴에 확실하게 밀착시켜주세요. 그리고 아기가 방귀를 끼고 나면, 괜찮아. 괜찮은 거야. 놀랬구나. 하면서 말해주세요. 그러면 방귀 때문에 우는 울음은 점점 줄어들어요. 트름을 시키려 했으나 트름은 하지 않고 아기가 계속 우나요? 아기가 트름을 하는 중에 잘 누워 있다가 갑자기 몸을 비틀면서 왈칵 구토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 번째 확인. 식도, 역류와 구토가 있어서 힘드니? 아기들은 식도 관략근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상태여서 먹은 후에 잘 다치지 않아요. 먹은 것이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먹는 중에 토하기도 하고 먹은 지 1시간이나 지났는데 그때 토하기도 해요. 아기의 몸을 세워서 안아주었을 때나 바운서 흔들 그네에서 잘눌 때는 문제가 없다가 아기를 눕히려고만 하면 아기가 힘들어하고 울고 짜증낸다면 식도 역류나 구토일 수 있어요. 토하지 않아도 식도 역류가 있는 아기들은 먹은 후에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잘 관찰해 보세요. 이러한 아기들은 트름을 시키기 위해서 세게 두드리거나 울 때에 아기를 위아래로 흔들면서 달래주게 되면 더 많이 토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야 돼요. 아기를 배려해 주세요. 너무 빨리 먹이려고 하지 말고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이려고 하지 마세요. 수유 후에는 등을 두드리지 말고 등을 가볍게 왼쪽 등을 쓸어주세요. 5분 이내로 트름하지 않으면 역류 쿠션 위에 아기의 몸을 세워서 눕혀두세요. 이러한 노력들로 식도 역류를 줄여갈 수 있습니다. 구토를 심하게 하는 아기는 배가 압박되는 자세로 앉지 말고 아기의 몸이 편안하게 이완되는 자세로 안아서 트름시켜주세요. 하루에 3, 4회 정도 구토를 한다면 병원에서 진료를 좀 받아봐야겠지만 하루에 한두 번 정도 구토는 안심하셔도 돼요. 식도 역류와 구토는 아기들에게 아주 흔한 증상이에요. 다만 아기가 구토했을 때 엄마 아빠가 너무 놀래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호들갑을 떨고 막 놀래서 울고 이러면 그 모습 때문에 아기는 자기가 지금 구토하고 있는 상황이 되게 안 좋은 상황이라고 인식하게 되고 더 불안해합니다. 특히 아기가 첫 구토했을 때 엄마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거예요. 당황스럽고 마음이 힘들겠지만 가급적이면 아기에게 놀란 엄마의 마음은 들키지 말고 잘 닦아주고 아기를 먼저 안심시켜 주세요. 구토한 후에 아기의 표정이 편안하다면 엄마도 안심하세요. 아기가 울때 기저귀가 젖었는지, 트림과 방귀로 공기 배출은 잘 했는지, 식도 역류와 구토가 하고 싶은 것은 아닌지 확인했는데도 아기가 계속 울고 있다면 이제 섭취 욕구가 만족되었는지를 확인해 볼 차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